이렇게 산에 올라오니까 어때? 아, 산 힘들단 말이야, 아빠. 그러니까 네가 살이 찌는 거 아니야, 돼지야. 그나저나 네 삼촌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으리! 정말지! 뿌둥! 삼촌, 삼촌 왔다. 산에 올라오니까 좀 공기도 좋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 조카! 진정한 남자는 산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야. 그렇지. 여기 산에서 세상을 배우고 열심히 보고 배우도록 해. 알았어, 삼촌! 오케이! 자기야. 왜? 자기야. 혼내줄 거야. 참아. 그만. 저게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저기 남자. 그래. 남자 맞잖아. 그래, 남자는 우리잖아. 남자는 우리지. 대사를. 대사를. 안 그래, 조카. 왜, 자기야. 중천 인마. 어디서 상가 우정 더 쌓고 와. 그래. 상가 우정? 어, 알았어. 혼내줄 거야. 그래, 참아. 자기야, 어. 산에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오랜만에 등산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우리 어? 등산복으로 세팅하자. 그래. 그래, 임마. 산에 오는데 무슨 정장을 차입고 왔어. 자, 아, 뭐 하니, 뭐. 아, 뭐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어. 좋고 하니? 아, 맞습니다. 그래. 남자랑 우리지. 저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뭔 소리야, 임마. 어? 다시 해. 예. 그래. 남자가 복장이 이게 뭐야? 그거지. 뭐? 그래. 뭐 하는 거야? 맞습니다, 형님. 아. 산에 올라가면서 복장이 저게 뭡니까? 너도 똑같아, 임마. 이게 뭐야? 야, 공기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어, 잠깐만. 응? 야호. 자기야. 어. 메아리가 안 울려. 그래,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잘 해? 먹어 배워. 어, 알았어. 내가 해볼게. 어? 어머. 봤지? 야, 임마! 그게 무슨 스님이 미용실 가서 구렛나루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야! 진짜 오늘 스트레스 받네, 진짜. 스트레스, 임마, 스트레스. 아이, 진짜. 스트레스? 아, 이거 진짜 저게 뭡니까, 저게 지금 그래. 메아리 소리가. 왜? 그래, 네가 한번 외쳐봐. 형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웅. 무슨 오빠.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이게? 자기야, 우리 빨리 저기 가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어디? 뭐 어, 바위 밑에? 아니? 그러면. 저기 약수터? 아니 그 옆에. 아빠! 안 돼! 오지 마! 오면 안 돼! 불안해 안 돼! 정작. 아닙니다! 정작! 네! 경치가 좋은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이에요. 이렇게 생긴 곳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야! 야, 니들 괜찮아? 야, 괜찮아? 정신 차려. 형님! 어. 갑자기 저랑 같이 했던 연극 선배님이 생각나요. 연극을 했던 선배님 누구? 박정자. 정신 차려, 임마. 연기잖아, 연기. 연기, 임마. 의리 있게 맞아줬으면 됐어, 가. 가서 저기 임마, 우리 조카 의리나 좀 가르쳐줘. 삼촌, 나 의리 가르쳐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연기, 연기. 아빠가 죽을 것 같아. 빨리 가자. 아빠가 죽을 것 같아. 자기야, 빨리 올라가자. 어. 아! 어머나, 왜? 나 뱀한테 물렸나봐. 어머나, 기절. 뱀? 어머, 자기야. 하지 마서라. 내가 빨아줄게. 어머, 이거 독발안 해야 돼, 자기야. 하지 마, 임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임마. 네가 그렇게 해선 징그러. 이상해. 어머나, 여기 뱀. 어머나, 꺼내서 다 상상하게 만들어. 깜짝 놀랐어.
몰랐잖아 자기야. 그냥 가시던 불에 그냥 긁힌 거잖아. 어머 정말. 어 미안해 양. 아 놀랬잖아. 우리 늦었어. 빨리 올라가자. 알았어. 근데 어. 자기야 어. 이 산에 옛날부터 소쩍새가 되게 많았대. 나 그 소쩍새 싫어해. 어? 나는 그 새가 좋더라. 어 무슨 새? 그럼 뭐 참새? 아니. 그러면 앵무새? 아니. 아빠. 오지마. 자 보상아 오지마. 안돼. 안돼. 변강새. 아! 아닙니다. 변강새 새예요. 새 제목이 할 때 새 날아다니는 새 아닙니다. 그냥 저자식이 짓거리다 보니까 그런 발음이 거지 같은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 너 괜찮아? 괜찮아? 아들 형님 어? 제가 버려야에서 나갔을 때 저한테 잘해줬던 선배님이 생각나요. 누구? 선우 옥류.